그러면 젊은이의 코리안 버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코리안 버전은 뭐냐? 젊은이죠, 젊은. 게르만이라고도 있고요. 게르만족 뭐 이런 거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오, 그렇죠. 젊은이, 젊은, 젊은이, 젊은. 그러면 스페인도 마찬가지 코리아 같은 거죠. 그러면 코리안 버전은 뭐예요? 아이고, 뭐야? 스페니쉬죠, 스페니쉬. 스페인, 스페니쉬, 젊은, 젊은이, 젊은. 코리아, 코리안. 이거 국가, 국가 형용사형이랍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상식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국가와 국가 형용사형 하나 더 하면, 프랑스하고, 프렌치하고,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프랑스 국가명, 프렌치 형용사형. 그 다음에 그 나라 언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 말이 되는 겁니다. 프렌치, 프랑스어 있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얘는 세 가지 뜻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일단 국가 형용사로서 프랑스의. 그 다음에 이 나라 말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그리고 이 나라 사람도 있으니까 프랑스인. 그러면 스페인어 있습니까? 그럼 얘도 뜻이 세 가지겠죠. 스페인의, 스페인어, 스페인 사람. 그 다음 독일어 있습니까? 있으니까 German, German의 뜻은 독일의, 독일어, 독일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나라 말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Japanese 있고 Chinese 있고. 오케이. American. 미국어 있습니까? 없죠. 미국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뜻이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 미국의도 되고 미국인. 미국어는 없죠. 잉글리시스죠, 얘들은. 아우, 상식이 너무 없는데 이거 큰일인데. 상식이 없으면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딴 것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야, 진짜 나치 뭐 히틀러 이런 거 모르고 좀 그런데, 자기야, 내가 옛날에 보니까 수업할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에 대해서 뭐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요? 막 이런 묻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뭔데? 협동의 중요성이죠. 그렇죠? 일석이조는 뭐예요? 한 마리 회전 한 개가 그거 뭐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야? 일석이조는. 하나는 했는데 두 개가 그렇죠.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봤을 때 쓰는 말이죠. 가화만사성은 뭐예요? 그러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좋은 결과가 따른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따른다? 그건 아닌데요. 딴 뜻인데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가 무슨 뜻이, 뭐 어떤 상황에 쓰는 걸까요? 뭐, 좋은, 나이스 트라이. 오케이. 집안에 사람이 많으면 항상 문제거리가, 골칫거리가 있더라.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꼭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너는 논술 다니면 뭐 배우냐? 논술 배웠는 거막 얘기 좀 해봐. 나 궁금해. 논술하고 해서 뭘 하는가? 어? 뭐라고? 무슨 연습? 독후감을 쓴다. 뭐 책을 읽고 그뭐뭘 쓰는데? 뭐 어떤 책을 읽는데 그리고? 두꺼운 책을 막 읽고 숙제이기 때문에 뭐 후딱 해치우고 뭐나 모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돈 쓰라고 그래. 내가 돈 쓰는 거난돈 아까워 죽겠어. 왜 그때 돈 쓰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효과가 있겠죠 뭐. 그다음에 계속해서 Is the movie boring? 이겠죠. 그러면 영화가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거야? 영화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 지겹니?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interesting 재밌다고 했으니까 여기 당연히 no, it isn't. It's interesting 재밌다고 얘기했겠죠. 다음 에마가 10살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Emma 10 years old? 하면 되겠죠. Is she 10 years old? Years. 오케이. 그다음에 그분들이 너의 뭐 엄마와 아빠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they father and mother? Yes, they are. 하면 되겠죠. Are they your father and mother? 했더니 yes, they. 네, 근데 father and mother 이런 말은 잘안 씁니다. father and mother 한다면 뭐예요? 그렇죠, parents겠죠. Are they your parents? Yes, they are my parents. 오케이, 이렇게 끝이 났네요. 그래서 포커스 좀다 했으니까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아니죠. 오케이, 이건 저 시험 치는 거죠. 학원에서. 어디 가시려고 7분이나 남았는데. 오케이, 일반 동사. 여기서. 책을 왜 넣어? 수업 안 끝났어요. 7분이나 남았는데. 8분이나 남았고. 오케이, 니들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어. 지금 뭐. 아직도 어리버리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머 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아까 전에 뭐 교과서 프린트물 할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동사란 뭐냐, 뭐뭐 하다란 뜻, 동작을 나타내는 말, 영어에는 비동사, 일반 동사, 주동사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 뭐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로는 문장 표현이 가능하지만, 조동사는 뭐 없이 비동사나, 네,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없이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다. 이 조자, 조동사 할때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경우에 뭐도 있고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죠. 오케이, 주인공이 주연이고요. 그 주변에 도와주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연이죠. 그럼 주인공 없는 영화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조연만 가지고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뭐할 뿐이다? 도와주기만 할 뿐입니다. 주인공은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할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이 맨날 이래요. can의 뜻을, 뭐 can의 뜻을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얘들아, 나는 그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애들이 내가 지금 애들이 잘못하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I can eat 이릅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죠. 아 얘야 얘는 안 돼. 이것만으로는 안 돼. 하다시가 있어야 돼 이러겠죠. 그래서 난 그것을 할수 있다는 I can eat이 아니고 뭐예요? I can do it. 그렇죠. I can eat이란 문장 없어요. 조동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있어야 비로소 문장이 되고 조동사만으로는 문장을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에서 일반 동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일반 동사, 비동사 마찬가지로 he, she, it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데 뭐 이게 한 순간 동사에 do 말고 does가 들어가는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he, she, it 나왔고 뭐 안만 길어봤자 he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난 넣을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부정조동사 또는 의문조동사 do, 뭐 don't 만들고 doesn't 만들고 뭐 do you 만들고 does he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문일 때 긍정문이란 얘기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걸 긍정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엔
두나 더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있죠. 물론 하다란 얘기를 할 때는 눈에 보이지만 본동사기 때문에 그때는. I want cookies. 이러면 나 she wants cookies. 그래서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는 경우도 공우고 이 경우에는 does가 들어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not을 넣고 싶을 때는 don't 뒤에 조동사, doesn't 뒤에 참 don't 뒤에 동사원형, doesn't 뒤에 동사원형 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I don't want cookies. 뭐, 그 다음에 she doesn't want cookies.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얘를 보고 이 don't하고 doesn't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 조동사라 그러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겠죠. don't나 doesn't를 보고 부정 조동사라고 한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의문문 두 뒤에 동사원형, 두 주어 동사원형, 더즈 주어 동사원형. 이 경우에는 he, she, it인 경우에 있죠.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에 더즈가 있고, 그 다음에 he, she, it이 아니고 you나 we나 I나 they일 경우에 두가 온다. 이 두와 더즈를 보고 이번에 뭐라 그러겠다? 뭐라 그랬다? 의문 조동사라고 얘기하겠죠. Do you want cookies? Does she want cookies? 쿠키를 원하니? 그래서 일반 동사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동사로서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하다시들을 얘기한다. I walk to school. 걸어간다. I like Thailand food. 나는 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나는 학교까지 걸어간다. 이러고요. 그다음에 뭐쭉 했던 것들입니다. 다 배웠던 것들. 그래서 I love it. We love each other. Each other가 뭐였더라? 오케이,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찾아오라 그랬는데 물어봤을 때 수업 시간에 내가 물어보죠. 대답 못하면 딱밤. 커믹북스 뭐예요? 만화책. 만화책. 애더 미들스쿨이 뭐겠어요? 애더 미들스쿨. 중학교에서 애시 붙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겠고요. 그다음에 너는 일요일마다 수행한다. On Sundays 대신 쓸수 있는 게 뭔지 아까 수업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On Sundays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On Sundays란 대답을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그 다음에 The Radio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그들은 버스 타고 학교 간다. 그래서 by 버스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들은 축구한다. 아, 그들은 축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축구합니다. 그는 축구합니다. 미안해. 엑스 표시하면 되지. 뭐, 아우, 뭐, 자, 진아. 너 수정 테이프 뭐 그런 거쓸 시간이 있냐? 어? 어? 물론, 뭐, 아, 예쁘고, 여학생들 뭐 예쁘고 깔끔하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하던데.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민이 어디 갈라고? 음식이야. 맞나? 가도 되겠어? 진짜? 안될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오케이.